우리 사건 의뢰물 인기 제품인 당당 때문에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찾는 액상 차 제품인데요. 이게 원료 함량과 배합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르솔산이 1일 최대 섭취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섯 가지 부원료가 이제 꾸지뽕 나무 농축액, 여주, 돼지감자, 구아바, 이 뽕나무, 잎 추출물까지 고품질 원료만을 사용해서 배합했다고 하고요. 원물 그대로 내린 100% 순수 식물성 원료로 국내산을 사용하고 합성 향료나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건오래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개월분 구매 시에 11분을 증정해드린다고 하고요. 드시기 전과 드신 후에 변화가 있다는 후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식후 혈당 수치가 높아서 고민이신 분, 식습관 때문에 혈당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오르는 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 먹기 편한 액상형 하루 한 포, 당당 때문에로 간편하게 식후 혈당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염 교수하고 지금 오늘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예, 새 스튜디오네요. 교수님. 영광입니다. 지금 아마 네. 구독자님들이 이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좋네요. 쟤네들이 딴 데서 오네?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 위치한 이제 전용 스튜디오로 저희가 내려와서 앞으로는 그 여기서 할 것 같은데 넓어서 일단은 방송보다 나아요. 네. 어? 네, 스튜디오보다 그 높이도 괜찮은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아직 앞에 뭐 이렇게 가변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난 기본적으로 막 무당집 마냥 막 이거저거 막 너구락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심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건 방송할 때는요, 네. 아주 심플해. 심플해죠, 그죠? 그 신문 조사실처럼. 네. 우리 초기에 시작했던 거는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가등 하나 딱 있고, 그치? 전체적으로 어두고두고한 데서. 네. 염 교수가 김복준이 신문하는 것처럼 험악했어요 좀. 네, 아마 좀 분위기가 달라서 좀 당황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홍박사랑 했어요 내가. 네. 저번 주에는 뭐 했어요 우리 염근영 교수는? 저희 계속 강의 다녔죠. 강의가 본업이니까. 네, 본업이죠. 방송은 많이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박사 이제 졸업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지? 지금 벌써 다섯 명 심사 봐야 되니까. 맞아, 그렇겠다. 예, 공동 지도를 하다 보니까 빡세. 아, 그 몇 명이나 해? 다섯 명이요. 다섯 명? 예. 그 다섯 명 요즘에 입맛도 없을 텐데.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저도 없고.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나. 예. 뭐 말하기 편하신 분들 뭐 그 얘기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뭐 석사나 박사 뭐 한 끗 차이인데 뭐 맘만 먹으면 석사 받고 뭐 박사 금방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초심 때 그때 몇 명 들어왔죠? 20몇 명 들어왔다며. 나 여기 옆이라도. 죽을 뻔했어. 근데 그거 석사하신 분들이 그 오해. 그럼. 박사과정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닙니다. 만만한 어느 학교건 어디건 간에. 네. 박사과정 그렇게 뭐 석사 받고 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박사 아니에요. 맞아요. 없어요. 오직 하면 박사학위 받아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다는 게 그 박사 학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말하기 아니 이제 탁구 치러 가서 탁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난 석사 받았는데 박사 할래다 말았다고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지나가는 말처럼 커피 마시면서 가볍게 던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속으로 아 저분이 어차피 안 하기 잘했다 박사. 지옥치. 왜 그렇게 쉽게 말 던질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 박사 못 버텨요. 그렇죠. 말 너무 귀하면 안 돼. 이게 감당 안 되죠. 하여튼 고생 뭐 요즘에 또 선생도 힘들지 뭐. 근데 어차피 다섯 분 심사위원 아니야. 외부 심사위원 아니, 두 분 들어오고. 저희 과는 이제 교수 잠깐 설명드리면 탐정학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동, 아, 없겠다. 예, 네, 그래서 공동 지도라 보니까 지도 교수 저희 두 명이다. 그러면 외부 교수 세 분. 외부 교수를 셋으로 하고 예, 지도 교수리고 그래 가지고 그게 더 빡세요. 오히려 더 까다롭겠는데 그럼. 그리고 이제 교수님 요즘에 그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 알아, 아시잖아요. 알아. 교수님 때부터 돌렸을 거야, 아마. 그래 가지고 이게 자부장 퓨전 요리 4-5%만 넘어갔다 하면 그냥 그걸 리젝트거든.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걸리려고 이제 뭐 말도 바꾸고 창고 문은 다 집어넣고. 아, 다 저 어퍼스로피 저 피리어드까지 딱 맞춰. 진짜 맞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너무 세져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점점점까지 똑같은 거 위치 파가더라고. 근데 내 생각은 그게 맞아. 그죠?
그 남의 그것도 절도거든 도둑질이고. 네, 도둑질에.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걸 다 잊고 난 다음에 이해해서 내용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오해가 없지. 아 쉽지 않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슈 보니까 한 내가 한 네 곡지 정도 뽑았거든요. 센 것만 고르셨더라고요. 이제 그 좀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 네.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저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마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네.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일어난 일이에요. 네. 5월 8일 날. 8일 날. 여성분인데. 네. 42살 먹은 여성이에요. 네, 이 여성이 네. 자기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남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가요. 네. 24층에. 24층에. 예. 네. 근데 그 집에는 이제 남동생, 그러니까 조카죠. 네.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 네. 그 아이가 있는데, 이 고모가,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네요. 네, 그죠? 고모죠. 고모네. 고모가 가가지고 배를 내가 좀 안아보고 싶다, 아이. 그러고 이제 저 잠깐 애 건네받은 사이고 애 엄마 잠깐 비낀 사이에 24층 베란다에서 방문 잠그 거기서 던져버렸어요. 애를. 매를. 이건 즉사죠. 그 처음에 저 뉴스 나올 때 교수님 엄마가 그랬나요? 아, 엄마 건도 있어요. 예. 엄마가 자기 그 저 자식 던진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예. 이건 조카 거네요. 예. 아니 뭐 이런 게 다 나오냐고 자꾸. 왜 그랬대요, 근데? 이거 지금 뭐 평상시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약물 복용 중단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정신이 아픈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정신병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다분히 계획적인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갈 때 원래는 애를 애한테 무슨 왼수가 줬는지 어린이한테 원래는 흉기를 챙겨가려고 그랬대요. 애를 공격하려고? 애를 죽이려고? 아이고. 그 가방에다가 몰래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방문하기 전에. 근데 이제 예, 그러면 범행이 자기는 발각된다고 본 거예요. 자, 찔르면. 네, 네. 그러니까 그 발각 안 되는 방법에 애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느냐고. 말 안 되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럼 그 고모란 사람이 남동생 부부한테 뭐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네. 이 공격한 여성의 어떤 피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아이에 대한 뭐 부모 자기 남동생이나 올케에 대한 어떤 무슨 감정, 어떤 갈등이 네. 아이한테 전이됐을 개연성은 있거든요. 전이됐다. 혹은 뭐 이 42살 먹은 이 고모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무슨 혹은 뭐 아이와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는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니 그냥 수법 자체가 끔찍해서요. 아니 나쁜 짓이에요. 이건 말하든 말하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거예요. 방문을 닫고 던졌거든요. 그럼 다분히 계획적이잖아요. 그리고 흉기도 챙겼었고. 야 이게 무섭다.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정신이 아픈 거를 고려해가지고 20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아 20년 구형. 네, 20년 구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5년 줬어요. 5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수법 봐가지고는 이거 무기죠. 무기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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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의도적, 사용 없으니까. 했으니까요. 무기감인데 징역 15년을 줬다는 얘기는 심신미약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에? 그래, 교수님. 아기는 이거 뭐 세상 비뚤어보기 뭐예요? 이거 생후 11개월 됐어. 그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가 와가지고 내 자식을 갖다 그 아파트 24층에서 밖으로 던져갖고 살해했다. 아마 이 부부, 이 남동생 부부 평생 동안 그 어떤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유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와, 이유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떤 이유? 근데 추정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약을 뭐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관계망 뭐지 망상일 수도 있잖아요. 망상장애 예, 같은 거 뭐 아이의 기인에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뭐 별리됐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피의식도 작용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명확하게 기사 부분에 한 꼭지라도 나오면 저 우리 연 교수나 저나 좀 유추하겠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거 조심스러워요. 근데 네. 아니 근데 범행 수법 자체가 네.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예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정신이 아픈 사람,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이 좀 아픈 사람이 이런 경우처럼 무슨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데 와서 아예 앉겠다 그러면 조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번에 개도 집어던진다. 개 집어던져서 살해한 건 몇 건이 있었고요. 그것도 그 미워갖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 자기 여자친구 밉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했고 또 뭐 심지어 개는 뭐 그 세탁기에다가 개 넣어놓고 돌리기도 했잖아. 세탁기 넣고 돌리. 그런 진짜 미치겠다. 소름 끼치는 인간들. 왜들 그래? 그래서 이거는 15년으로 형이 이제 그 정리됐고요. 5년간 보호관찰명령은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의 사례라는 건 인정했다는 얘기네. 15년 정도 그렇죠. 계획범죄에 가깝잖아요. 네. 흉기도 네. 소지했었고 네. 그다음에 애 아는 다음에 문 잠가버리고 던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분히 계획적인 요소가 작용된 거죠. 이거 뭐 아주 그냥 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했는데 징역 15년 네. 5년간 보호관찰명령. 애기가 안 됐어요. 애가 그 11개월에 짧은 1년도 못 살고 짧은 네, 네. 세월을 살고 갔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이 아픈 사람한테 아이 맡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제 어릴 적 사건인데 시골에서 알코올 중독이셔요. 그것도 아버지가. 정신. 근데 이제 그 사촌 집에 간 거라 술 취한 상태로 갔는데 이제 애기 있잖아요. 애기 머리를 그 정종 아셔요? 대병짜리. 이또만한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제사장 쓰는 거. 그걸 선물로 가져와 갖고 그걸로 애기 머리를 내리친 거라. 즉사기인데? 다행히 애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애가 욕하는 게 들리더래요. 아, 이거 망상장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거랑 환청, 환시 뭐 이게 작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르신 조심하라고 주변에 다 그랬거든요. 해야 돼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진다고. 조심해야 돼요. 예. 사실 뭐 이 집안에 물론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누차 염두수하고 얘기했어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집단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확률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훨씬 적어요. 네, 퍼센테이지가.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상상도 못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제어가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고 예, 예, 맞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이 일반인의 상식을 예. 뭐 훨씬 넘어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답답하다. 11개월 조카 24층 밖으로 던진 고모. 예. 올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 네 아들 안락사 시켰다고 그랬어. 저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락사 안락사 끔찍한 얘기고 네, 아니, 두 번째 요 사건은 요거 교든 질문 많이 받으셨죠. 요거 저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셨구나. 했는데 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이제 임대형 창고들 있잖아요. 네, 네. 창고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돈 주고 이제 내 짐 같은 거 갖다 맡기는데 내가 중요한 것도 꽤 많이 갖다 맡기거든요. 이게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 임대형 창고요. 2중, 3중으로 잠그고 또 그 시큐리티까지 있어가지고 비싸겠네요. 비쌉니다. 이거 꼼꼼하고. 이제 저 외곽 지역에 경기 일원의 외곽 지역에 컨테이너. 뭐 이런데 그 컨테이너 이렇게 해놓은 데는 네. 그건 뭐 대체로 이삿짐 같은 거. 예. 네, 임시로. 집주인이 저그 세를 줬는데 안 비우고 해가지고 명도 소송해서 그짐 갖다 치울 데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허름하게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예예.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 귀중품 창고에다가 막 비싼 돈 주고 은행이 뭐 맡기는 거 비슷하게 임대형 창고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데 잠실역 네. 부근. 예. 뭐 장소부터도 좀 부티가 나지 않습니까? 잠실역 부근. 그 저기 되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TV에 봤는데 장소. 예, 있어 보이는 게 예. 있는 데죠. 예. 대체로 프로자가 사는 곳이죠. 그럼 뭐 연교수나 나 같은 그 이 프로레탈리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역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설 금고 형태로 봐야 될까요? 사설 금고 형태 비슷한 거 이거는 예, 지금 내 보니까. 교수님들. 아 강남 사시는 분들 전부 저 제가 그. 몰빵해가지고 몰아서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세금 탈루하는 일부 부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잘못하면 엄청 얻어 터져. 조심스러워. 이게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짐을 맡긴 사람들 그 짐 속에 네. 야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현금이 68억이 있었다네요. 68억이 현금으로요? 네. 어 무게도 어마어마할 텐데. 68억이 창고 속에 들어. 나 본 적도 없잖아. 나 그 우리가 1억이면은 그 비타오백 그 박스 하나에다가 5만 원짜리 새 돈을 꽉꽉 채워서 비타오백 박스에 넣으면 1억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 비타오백 근데 박스요. 나는 그것도 그나마 내가 돈이 없어서 채워본 적도 없지만 예, 예. 그걸 내가 왜 이제 좀 알게 됐냐면 선거 관련돼서 뭐 사과 박스 날르고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만 원짜리 사과 박스 선거 관련돼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준을 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68 덩어리 무거운 것도 무게도 무게인데 이게. 어이구, 종이 우리 책 날르면 엄청 무거운 것처럼 장난이죠. 돈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창고에 68억을 보관했어요. 근데 68억을 보관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68억이 그 임대용 창고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겠지.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 명 중에 범인 중에 첫 번째 1번 A라고 그렇게 표현 이상 그 A라는 사람이 그 임대형 창고의 중간 관리자예요. 아 중간 관리자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현금 68억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열어봤나 보네. 알았으니까 저 그 타겟팅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만 한 게 아니에요. 아, 또 그래서 누구에, 또 이제 있어요? 그 공범을 이제 불러드린 건데 네. 결국 세 명이서 보니까 지난달 12일 날 저녁 7시부터 네. 날르느라고 고생됐어요. 그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까지 그 보관된 현금을 훔쳐서 이제 내뛴 겁니다. 아, 무겁긴 무거웠나. 그래 훔친 돈이 무거우니까 그 들고 뛰지는 못하고 그 또 다른 저 임대형 아파트 있잖아. 에. 거기다 갖다 옮겨 둔 거지. 아. 이동한 거지. 예, 이동. 예, 예. 그렇게 해서 보관하다가 3일 뒤인 15일 날 이제 밖으로 빼돌린 거예요. 아, 15일 날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창고 주인이 68억 현금 도난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CC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잠적했잖아요. 이미 중간 관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용의자로 보고 2일 날, 지난 2일 날, 얼마 안 됐네요. 2일 날 그 A씨 중간 관리자를 검거를 했는데, 68억까지 간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40억 1700만 원만 지금 압수했어요. 그러면 거의 30억 돈이 없어졌네. 그 어디 갔냐? 이제 그거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범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 잡아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 추가로 입건을 네. 했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중간 관리자 주범인 사람과 같이 공범짓을 한 사람이 또 웃기는 게 특수신분이에요. 특수신분이 뭘까요? 그 임대형 창고에 그 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직원이... 피해자 측이에요. 피해자 측. 아 그러니까 맡긴 그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원래 68억의 주인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 그렇죠. 예, 그 방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수를 준 것 같아. 중간 관리자한테. 아, 중간 이 B라는 사람이. 공모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응? 그러니까 피해자 측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그 측근하고 그 임대 관리자하고 그렇죠. 짜고 돈을 빼돌린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제 빼돌리는 거를 이제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도움 준 사람이니까 그건 불구속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몰랐다고 그럴 거야. 아마 나 그 돈인지 모르고 날랐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을 야간 방실 침입절도 방실 침입절도로 지금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20한 27억 한 8-9천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요거는 지금 계속 추적해야 되겠죠. 얘는 입 다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뭐 안 내뱉었으니까 여기 기사 안 떴겠죠.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꼴이 생기냐면 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누가 60몇 68억이라는 돈을 그 임대용 창고에서 따로 보관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사가 개시되다 보면 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피해자도 확실하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돈의 그 보관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경찰이 뭐 따지겠습니까?
그 68억이 조성된 경위 따질 거예요. 그렇군요. 어디서 뭐 해가지고 만드는 68억 현금인지 따질 겁니다. 교수님 옛날에 과장님 하실 때 게임방 같은 데 할 때 네. 이런 거 많죠. 돈 썩는 냄새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게임방 하는 새끼들이 천정 그 속에다가 숨겨놓고 은행 거래에서 나중에 이제 적고 불법 게임장하다 적발되면 그거 전부 추징 압수되니까 현금화해가지고 뭐 천정 화장실 그 위쪽에 뜯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쥐가 다 물어가가지고 뜯어먹어요. 그 이게 후레쉬 이렇게 그래서 비춰먹으면 쥐가 네. 뜯어먹고 쥐똥 싸놓고 난리에 난리. 그렇게 그리고 그 돈 썩는 냄새는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해요. 뭐 또 사이비 종교가 그 돈 뜯어가지고 예. 교주가 지네 집에 갔더니 이 장롱 속에다가 그때는 만 원짜리인데 네. 9권이잖아요. 네.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그 이제 장문에 닫은 우리가 열으니까 그 안에서 악취가 풍기는데 시취는 저리 가나요. 썩어갖고 돈이 돈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쓰고 썩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만진 거. 아이고. 그 비슷한 건데. 그래서 박테리아였던 거. 여기서도 68억이 무슨 냄새가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찰은 일단은 이 사람이 피해자죠. 68억을 돈 안 맞았으니까 그거는 별개예요. 네. 요새 놈 잡아갖고 저 이제 뭐 나머지 돈까지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경찰이 분명한 거는 피해자한테 이거 물어볼 거예요. 68억 조성 경위를 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진짜 궁금한 게 이게 68억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 바로 신고 들어갈 건 뻔한데 그걸 알면서 빼내가 얘네는 빠가살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본 거겠지. 의심 안 받는다고 생각했겠지. 아 돈을 안 찾거나 뭐 신고를 안 한다. 아마 짐작컨대 임대영 그 68억이 들어갈 정도의 임대영 창고라면 네. 거의 금고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외부 사람이 침입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언젠가 찾으러 가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안이 삼엄하게 돼 있는 곳인데 네. 그런 곳에서 귀신도 모르게 누가 빼갔다면 네. 이거 수사하기가 좀 모호하거든요. 근데 네. 착각한 겁니다. 아... 수사관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 정도 삼엄하게 어떤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네. 거기가 뚫려서 돈이 사라졌으면 내부인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수사는 간단해요. 이건 맞네. 사실은 멍청한 겁니다. 네, 이건. 점검 수석 들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빠가살이고. 네. 네. 그러네. 당장에 딱 생각하면. 내부사 소행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 정도 네, 삼엄한 시설이라면 네, 네, 네. 은행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은행에 있는 금고가 털리면요 은행원들 전체가 다 용의자예요. 아 근데 또 저기서 또 피해자가 하나 떠오르는 게 이 저기 사업을 하신 사업주는 박살났네 지금. 이 사람이 68억을 맡긴 이 사람이 사업가인지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인지 아니, 뭔지는 뭐 안 나왔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교수님 금고 회사 같은 경우 망했지 거기. 누가 믿고 여기다 맡기고? 이제 안 믿기지 거기다. 직원이 이거 더 털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은 뭐 절도 사건은 변론으로 하고 네. 이 돈 68억을 생성한 계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명분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태우 은행에 넣어도 되는 돈을 68억을 현금화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썩어가도록 그 보관했던 보관 경위 네. 이런 거 등등을 다 아마 경찰이 따질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짐작컨대 이게 깨끗한 돈일까요? 어제 교수님 저녁 뉴스를 보니까 추가 수사 한다고 나오던데요. 되니까. 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할 거예요. 대해서 수사 한 그래서 뭐 대체로 그렇잖아요. 탈세용이라든지 네. 비자금용이라든지 비자금으로 조성한 거. 근데 68억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돈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 두고 아마 경찰이 그 부분도 수사할 거예요. 이거 현금으로 보고 죽는 사람 우리나라 천면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1억 봤어요? 본 적 없죠. 그저 그랬잖아. 통장에 있는 숫자만 봤지 숫자. 아니 이게 68억 현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 그 동글벽이 세는데도 오래 걸려. 예. 아유 어렵다. 앞으로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대영 창고가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국민 일반한테 보도가 나오니까. 네. 어? 저런 게 있네 그거. 야 이거 임대영 창고에 현금이 쌓여 있기도 하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은 돈이 있는 곳에는 가요. 목숨 걸고 가는 게 도둑놈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창고 운영자나 경찰 긴장해야 돼요. 경찰도 아마 짐작컨대 나는 뭐 경찰 속성 아르니까 네네. 아마 이 사건 터지자마자 일선 경찰서에 창고 임대업 하는 데 있지 네네. 거기 일제 점검 지시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아 벌써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아마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저 믿을 수 있는데 진짜로. 그리고 은행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아 그리고 저 프라이빗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뱅킹 중에 은행에서 하는 창구형도 있잖아요. 많아. 보관이 있는데 왜 아 근데 이제 거예요. 양지로 저 수면 위로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그게 아닐 것 같단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탈루용, 세금 네, 탈루용 예, 예. 아니면 비자금 조성 아유. 뭐 등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이분은 그냥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아, 난 은행 못 믿어. 난 저 정상적으로 내 벌은 돈 68억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창고에 놓고 야금야금 갖다 쓰려고 갖다 놨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 근데 68억 퍽퍽 좀 풀으시죠. 지금 자영업자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다는데. 그러니까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짐작컨대 2탄, 3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아, 이거는 네. 내가 이거 이제 오늘 내가 꼭 이거 소개하려고 네. 오늘 영양가 있는 아마 그 이슈일 거예요. 이게. 예, 교수님. 이제 25일부터. 이번 달 25일부터 네. 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생겨요. 의무화 제도. 예,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네. 즉 말하면 음주운전을 그렇게 차에다가 시동 못 걸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25일부터. 이제 그 저 이분들 자격 요건이 네. 5년 내에 2회 이상. 5년 내. 예, 네.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어, 이거 제대로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네. 2회 네. 이상에서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네. 이제 취소됐지. 네. 그럼 운전 못 하잖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면허를 이제 취득 그 다시 이제 하려면 결격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무면허로 1년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따는데 2년 결격 걸려요. 음주는 네. 2년에서 5년이에요. 네. 음주가 2년에서 5년 결격 기간이잖아요. 판사가 박아놓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요. 또 행정처분 같이 때려요. 예, 예. 음주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이제 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음주운전 장치가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면허를 따기 전에 네. 이제 면허를 따죠 다시. 네. 따야죠. 그 따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음주운전 그 방지장치 돼 있는 차를 네. 이용을 해야 돼요. 어...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자기 차에 그 장치를 예, 만들어 놓고 예, 예, 예.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예. 그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외국에서는 하잖아 지금. 예. 그렇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 아예 음주운전 저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차만 타도록 돼 있어요. 일반 차 못 타요. 아, 음주운전 예. 방지장치가 돼 있는 차만 그 사람은 소유하고 네. 운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결격 기간이 이제 있어 한 뭐 평생 동안 그러라는 거 아니고 네, 네, 네. 한 결격 기간 뭐 한 5년 된다. 5년 정도 받았다는 5년간은 그 사람은 면허 따도 그 장치가 돼 있는 거 부르고 이상 없으면 시동 켜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동 안 켜줘. 그러니까 그 차 운전 못 해.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거의 세계 최초로. 그 대신 이제 5년이 아니? 끝나면 이제 저 부착장치 띄고 일반 자동차 운전할 수 있지. 또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일정 기간 넌 전과가 있는 놈이니까 네. 다음에 재범해서 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넌 있는 놈이니까 네. 너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반드시 너는 요 차만 타. 네. 이 부착장치 만들어가지고 네. 그 얘기예요. 이게 내 내용을 보니까 2년에서 5년 정도로 한 것 같고요. 네. 2006년 26년부터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 네, 예, 내후년부터는 예. 이게 이제 거의 일반화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쫙 그냥 네, 다 그 일반화되면 다 그냥 깔아라 예, 이거 차에다가 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법 내용은 다 못 봤지만 렌트나 리스로 타는 거에 대한 뭐 방지 조치가 렌트 리스 하는 사람들도 그 운전자가 네. 5년 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부착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 부착장치를 붙이는데 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건 자비부담. 아, 자비부담. 내가 네, 본인이 자비부담. 아이, 참.
돈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그 자비 부담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거 하다 보면 2년 이후에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네. 2년 이후부터는 일반화돼 버릴 것 같거든요. 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차가 못 끌러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비로 부담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 음주운전 부착 장치를 타는 놈이 운전은 마저 해야겠어. 네. 시까지 그 붙여놨어도 요걸 좀 살짝 조작하자. 얼마나 장난 많이 쳐. 그거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저 이 장비를 이렇게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그 처벌 조항을 또 만들었어. 3년 이하의 지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뭐 제가 이제 운전을 제가 그 했는데 술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동승자한테 대신 불라고. 아 그것도 대신 저도 그 저 그 불기에 다른 사람 불기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그 그러니까 어떻게 감시해? 본인도 불어준 놈도 후 한 번 불고 1년 교도소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감시하냐고 그걸. 아 근데 그거는 다 감시는 못하지. 근데 블랙박스는 아마 의무할 거예요. 아이 어렵다. 운행 기록을 연 2회 이상 그 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시행은 좋은데 약간 사고가 이제 보이네 제가 봐도. 아 근데 CCTV 네. 블랙박스를 연 2회 이상 자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 네. 옆에서 불어주는 놈도 안 돼. 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년 내에 두 번 정도의 예,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예. 취소되면서 그때마다 행정 처분이 떨어져요. 예. 심한 경우는 너는 2년간 결격. 그러니까 면허를 따고 싶어도 처벌받고 나서 2년 지나야지 면허 딸 수 있어.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는 5년. 예. 5년 떨어지는 건 대체로 뺑소니예요. 네, 사고 친 애들. 뺑소니 같은 경우는 면허 다시 따는데 결격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결격 기간이 생긴 놈 있잖아요. 이제 그게 끝났어. 5년이 이제 결격 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이제 새로 땄어. 네. 다시 운전을 해야 돼. 네. 그때 이제 음주로 뺑소니했던 사람 그때 이제 그 저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요거 붙이고 5년 동안 타. 왜? 5년 동안 결격 기간 했던 그 기간만큼 그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5년 동안은 부착하고 타라는 거야. 근데 교수님 이것도 이건데 그냥 교수님 의견 여쭤보시고요. 음주운전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살인죄 적용하는 거 어때요? 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엔 적용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형법상 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고의범 수준으로 해석하는 기준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살인죄 이제 그거로는 뭐 엄밀히 얘기해서 범죄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네. 과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거를 그 살인죄를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그 법리상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치사상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위험치사상죄 위험치사상죄 네. 형량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위험한 행동했는데 그걸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자 비스무리하게 처벌하겠다 이거네요. 거의 살인죄 기준 형량이에요. 무기까지 가능. 미국은 보니까 교수님 보통 등급제로 해서 3급 살인, 2급 살인, 1급 살인 해놓고 음주에서 사람 죽이면 무조건 3급 살인 무조건 적용하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예. 형법상 논리는 안 맞아요. 그게 영미법계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논리는 명백히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거든요. 과실은 예. 특별한 예. 경우 아주 중요한 과실, 중대한 과실 뭐 이런 게 그 없으면 예. 과실은 처벌을 안는 게 네. 예, 그 법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실이고 과실을 같은 게 또 징역을 안 살리고 전부 다 금고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25일부터 이거 되면 이제 내가 술 먹고 5년 내에 두 번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요번에 딱 걸렸어. 네네네. 네. 그래 내가 이제 처벌은 벌금을 뭐 한 2천만 원 맞았어. 3만 2천 내야지. 벌금 한 2천 냈고 네. 그다음에 병과된 게 행정처분으로 너는 면허 결격 사유 2년 네. 하고 딱 때렸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2년 이내에는 절대 면허 못 따. 나한테 이렇게 때렸어. 그럼 내가 2년을 기다려. 그런데 2026년이면 내가 다시 면허 딸 수 있잖아. 네. 땄어 이제 또. 네, 네. 그때 면허를 따서 차를 딱 샀어. 사자마자 국가에서 거기다가 너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그 저 음주운전한 놈이니까 그 부는 거 호흡기 장치.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해. 자비 네 돈 200만 원 자비 들여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달아. 그리고 내가 2년 면허 못 땄었잖아. 그 기간만큼 2년 동안은 그거 붙잡아가고 댕겨야 돼.
참. 그리고 그 2년이 경과 도과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되면 네. 이제 부착한 거 뛰는 거지. 아, 저것도 술 안 먹겠다 진짜. 이거 귀찮게 근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유럽 일부 나라씩 이거 해요. 이미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이제는 술 드시고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 야 이 새끼야 술 냄새나 내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올 거야 멘트가. 네 그러네. 영건영 또 술 먹었네. 네. 내려 내려 네. 시동 못 켜. 네, 샹놈 새끼 내려 이러고 이제. 그럴 것 같아. 요거 잘 만드는 거 같잖아.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이거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아 진짜 저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뭐 이미 났던 마지막 이슈. 네. 아 이거 뭐 수능 만점 맞았다는 의대생 자기 아, 이놈 새끼. 여자친구가 아니지 뭐 저 혼인신고를 했었으니까 아내지 법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예. 딸내미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혼인 무효소송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아 예. 그런데 이 의대생 최모 군이죠. 최모 군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최모라는 놈이 그 25살짜리. 얘에 대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네. 얘 계속해서 지가 심신장애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심신미약. 나 심신장애다. 심신미약, 심신장애. 그러니까 장애 속에 미약이나마 상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심신장애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네. 살인으로 기소됐잖아요. 네. 거기서 뭐 불안장애 강박 앓고 있고 뭐 정신과 진단 뭐 복용한 사실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정신감정 의뢰 요청도 하고 막 이랬었다고 얘들이. 근데 그거 저 인정 안 했습니다. 아 감정 신청했고요. 예, 인정 안 했습니다. 뭐 저 PCRL 검사도 했어요. 그 예. 사이코패스. 네. 그 PCRL 검사도 했는데 10.5 나왔대요. PCRL.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해당도 안 되고 예. 다만 이제 재범 위험성은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재범 진단 또 있잖아요. 교수님 또 하는 게. 아 그 재범 예. 저 그 기준이 있어요. 진단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얘는 그 심신장애 상태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아마 이제 저 구형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형량 때리는데 제가 판단하더니 뭐 무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얘가 저 자살한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굴 때린 일이 아 그것도 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결국 결정이었다. 그 추후에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잘못 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 새끼 뭐 자살한 게 아니고 지인을 자살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잘못 올라가서 산으로 잘못 게다가 얘는 이제 그 저 수사 단계에서 아이고, 보니까 사망 이 살인하기 전에 네. 살인 네. 그다음에 사람 저 죽이는 법 이런 거 검색한 기록도 찾아냈어요. 아 그건 계획 범죄로 보는 그게 겁니다.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항할 때 억압하려고 청테이프도 미리 구매한 정황이 나왔고. 그럼 교수님 수사 옛날 하실 때 그럼 스마트폰하고 그 쓰던 컴퓨터하고 딱 압수해가지고 다 보죠. 그 그러니까 검색 기록 싹 훑으시는 거예요. 검색 기록 싹 뽑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다. 그래서 뭐 키워드 많이 친 게 쭉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이제 아예 기본이에요. 컴퓨터가 예. 상용화되면서 경찰 예. 수사하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하는 수사는 없을 거요. 강력 사건에 검색도 아무나 하면 안 되겠네. 검색 왜 또 사람 아니, 예를 들어 아니 예를 들어도 이제 연구소도 뭐 사람 죽이는 법 아니 난 죽일 사람 없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나는 해도 돼. 나는 가끔씩 뭐 여러 가지 해봐. 하여튼 뭐 이 분명한 거는 얘는 계획 범죄라는 거지.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디포 했더니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살인 뭐 키워드가 살인 사람 죽이는 법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테이프 구입한 정황 실제로 붙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폐쇄로 그 CCTV 그 분석했더니 뭐 투신 자살을 아예 그 옥상에서 시도한 사실이 없어요. 아~ 죽여놓고 지는 뭐 뛰어내리려고 그랬다는 네, 게 뻥이고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CCTV 정밀 분석했습니다. 아~ 각도별로 분석해요. 다 했구나. 에, 그거 아니고 북한산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하러 갔다고 이제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술 취해갖고 입산했다가 부조받았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혼인신고했잖아요. 네. 근데 왜 저 여자친구 동의도 구하지 않고 왜 혼인신고를 하는 걸 받아줬냐 이거예요. 아 근데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는데 네. 2월 달에 교제해가지고
두 달 만에 4월 달에 네. 뭐 피해자 부모 몰래 네. 혼인 신고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면서 반대를 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다퉜던 것 같은데 네. 부모가 모르는 거지 그 동의 없이는 그 가능하지 않아요. 혼인 신고. 머리 아프다. 말할 말이 없네. 지금. 이놈은 분명한 거는 이제 이게 관건 이 재판의 관점은 뭐였냐면 심신장애를 네. 인정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심신장애를 인정해가지고 또 뭐 이거 본인이 살해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도 어떤 자살을 하려고 네, 했었던 적이 있느냐. 네. 그런 거 그 중요하거든 그런 네, 게. 네. 그런 것 등등을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계획범죄에. 계획범죄잖아요. 네. 계획범죄라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뭐 정신이 아픈 거, 심신 미약 내지는 장애 없다. 계획범죄자다. 그럼 얘는 뭐 올 그대로 다 받아야지. 형량. 제가 볼 때 얘 무기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성, 뭐 인성이 뭐야 이게? 인성이 아니 뭐 수능 만점 맞은 뭐예요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거 저, 오히려 저 이 대가리 좋은 저 범죄자가 더 위험해요? 맞아요. 어? 이런 놈이 저 작정하고 범죄 치밀하게 저질러 놓으면 형사가 못 따라가. 너무 현장이 잔혹해가지고 발견한 분도 아주 충격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는 아마 뭐 귀결이에요. 필연이고 아니, 법의 엄단이 네. 필요합니다. 혼나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딸 이거 저 다 예. 키운 딸 아, 기가 막힌 일이지. 뭐야, 순식간에 근데. 말이야. 예. 이 부모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자식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그래도 의대 댕긴다는 놈하고 하는데 혼인신고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잘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부모가 네, 자기 네. 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분들이고 네, 네. 아끼는 딸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혼인 무효소송까지 저 무효소송 진행까지 할 네, 생각이었다면 부모가 네. 관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이 눈에는도 안 아픈 딸을 잃었으니 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혹자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얘기 들으니까 아씨 의대 댕기고 수능을 만점 맞은 게 천재인데 자기 딸 그 그런 애하고 사귀면 격려해 줘야지 열쇠 20개씩 갖다 주고 에이. 이런 얘기 그래 내가 씨 그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확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본능적으로 이 자식에 대해서 맞아요. 읽은 예, 거예요. 예, 뭐 읽으신 거예요. 눈빛에서 읽었건 예, 이 새끼 호흡에서 읽었건. 큰일 나겠다 싶어. 이 새끼 뭐 사람 새끼 아닌 것처럼 예, 읽었으니까 예. 혼인무효 소송하자고 그랬겠죠. 네. 이건 뭐 다음 달에 검찰 구형 있고 또 뭐 조금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그 1심 선고 있을 테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처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든 뭐 네. 아유 피해자가 너무 다 키운 딸 그 보낸 부모님들 정말 어떡하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잔인해요 이 새끼. 그래 너무 잔인하게 죽여. 용서합니다. 오늘 이슈는 한 4개 정도 네,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남녀노소 아마 모두 고민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다수가 다이어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에날신이에요. 비에날신.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체중을 감소시키고 복부 내장 지방 감소, 그 다음에 허리둘레 감소, 그 다음에 엉덩이둘레도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홈쇼핑에서 지금 인기리에 이게 판매 중인데 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 집사람이 이거 지금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건데 우리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서 저도 먹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식전 식후건 상관없이 하루에 두 캡슐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하고요.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뭐 평소에 장이 좀 불편한 분들,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대체로 포기하죠. 하다가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속 가능한 비에날신 유산균 다이어트로 한번 다이어트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장드립니다.